프랑스의 루이 14세는 평생을 건강 때문에 코뚱 속에 살았다고 하는데요. 달콤한 디저트를 입에 달고 살아서 충치왕이었다고 합니다. 자극적이고 맛있는 음식에 빠질 수 없는 조미료 중 하나가 달콤한 설탕인데요. 국민 간식거리인 떡볶이나 식후에 먹는 디저트, 과자에도 다량의 설탕이 들어있죠. 간단히 끼니를 때운다고 먹는 우동에도 칵설탕이 14개나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는 설탕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두뇌회전을 위해 당분을 섭취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도 종종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탕이나 초콜릿을 먹으며 마음을 달래는데요.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일본 당뇨병 전문가인 마키다 원장은 당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뇌가 중독돼 버린다 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설탕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뇌를 기분 좋게 속이며 설탕을 조금씩 줄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설탕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식사할 때는 먼저 채소와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은 맨 나중에 먹는다. 둘째, 빵을 먹을 때는 빵만 먹지 말고 버터나 올리브 오일에 찍어 먹는다. 셋째, 라면을 먹을 때는 각종 야채나 해물을 넣어 먹는다.